여러분들이 아, 나 뭐 투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 인터넷을 뒤져본다든지 주변에 물어본다든지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상식에 입각한 투자. 이게 김 대표님이 추구하는 투자 철학 같은. 네.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매부리가 대신 물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 해외 주식 얘기 이제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더 퍼블릭 투자자문이 해외 주식을 운용하는 그런 이제 상품이 있는데 운용한 지 4년 만에 5월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맞죠? 네, 맞는 뉴스고 네, 지금 뉴스죠. 그거보다 더 올라와 더 나왔어요. 있죠. 뉴스에 보니까 이 5월 기준으로 코스피는 6%밖에 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이제 성과를 좀 거뒀는지 비결이 일단 좀 궁금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네.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코스피가 뭐 지금 뭐 또 올라왔다고 치지만 사실 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금리 수준도 못할 겁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MSCI 지수라고 모건스탠리가 내는 지수를 쓰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지수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돈을 뭐 10조, 100조 이렇게 운용을 한다면 그 지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600억밖에 운용하고 있지 않고 해외 주식은 200억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서 10개 좋은 주식만 골라서 투자를 해요.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4년 만에 누적 100%를 찍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는 되게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장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상위 종목들 또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위 국가들의 편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했더니 그랬던 거고 아, 아직까지는 그런 투자자가 많이 없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또는 코스피 200 ETF에만 투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주식을 좋아하면 거기도 투자해보고요. 네. 뭐 바이오 주식, 반도체 주식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아마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럼 해외 주식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아마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해외 이륜 상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잘 모르는 나라 지역도 있나 보네요. 네, 저희는 미국 비중이 한 30%밖에 안 되고요. 네덜란드, 스웨덴, 태국 뭐 이런 주식들을 저희는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데 접근 방식에서 이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하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미국에 얼마 투자할 것이냐, 중국에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자산 배분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답답부터 하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실생활에서 물건이나 제품 서비스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너무 좋고 내가 그 나라 사람이라면 심지어 그 나라 사람 아닌데도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 회사가 상장사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매매를 증권사가 허락해 주느냐를 보는 것뿐이지 먼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에 들어있다가 잘 성적이 나서 네. 뭐 지금은 들고 계시지 않는 네네. 그런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떻게 골랐는지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이 제일 대표적인 저희의 네. 사례일 것 같아요. 그 업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음식 배달하는 takeaway.com이라는 회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으면 뭐 그 배달하는 쪽 같은데. 그렇죠. 그 회사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인데 주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현재는 이제 영국까지 진출해서 영국 1등 업체가 되긴 됐는데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한 계기가 뭐냐면 제가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보시라 라고 하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찾는데 네. 저는 실생활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생활이 아니라 아마 예를 들면 전기차 테슬라 한번 안타보시고 전기차 수혜 좀 많이 갖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바이오 깜깜이신 분들 많이 투자 너무 어려워서 그 알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투자 많이 하죠. 그렇죠. 반도체 공정 모르고 공장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디램 랜드 얘기하시면서 반도체 많이 사실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업체가 어떻게 갈지를 아는 게 좋으니까 자기 주변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친구들도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업종이 상장돼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하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배달이 온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쓸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배달의 민족은 비상장. 외국에는 혹시? 했는데 이미 많이 상장돼 있었어. 그래요? 테이크어웨이 닷컴도 있었고요. 도어대시도 있었고요. 저스트잇도 있었고. 그러면 어느 회사 중에 하나를 투자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발견을 한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주실 어떻게 보느냐를 설명을 드려보면 그 당시에 테이크어웨이 닷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관적이었나 봐요. 그래요? 주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월가 아이비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누가 배달음식 교양 없이 시켜먹냐. 아 그런 거는 아시안푸드나 하는 거야. 거기 누가 돈 내고 하겠어? 근데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많이 경험했죠. 음식이 다양해지면 무조건 시켜먹고 전화로 하던 거 전단지로 하던 거 스마트폰이 대체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를 앞서서 오히려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라는 이름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실현을 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식 막 오르잖아요. 한번 오르고 나면 한꺼번에 다 올라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수익을 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배달의 민족으로 아이디어를 시작했지만 테이크어웨이로 가서 돈을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이 1억이 이미 3억이 됐겠죠. 3배 올랐으니까. 근데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국면이었어요. 중국은 그때 가서 상장하고 성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3억을 가지고 다시 중국 1등인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다시 3배 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였다면 1억이 3억 되고 끝났을 텐데 1억이 3억 되고 3억이 9억 되고 그 9억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다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음식 배달 업체를 또 찾고 있어요. 한번 공부하고 3번 먹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해외 주식이 국내보다는 훨씬 장기적으로 돈 벌기 쉽습니다. 그렇고 혹시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푸드테크 아이디어 말고 네. 다른 아이디어로 이미 또 돈을 버시는 사례도 있어요? 네. 이건 스웨덴 업체입니다. 스웨덴의 에볼루션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예요? 도박 회사입니다. 이 에볼루션 게이밍은 뭘 하는 회사냐면 그 카지노를 온라인화, VR화 시켜주는 일종의 기술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카지노의 가장 큰 단점은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중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테이블 10개는 반드시 꽉꽉 차서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강원랜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 서서 막 대기표 뽑고 들어가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테이블을 더 놓는 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에볼루션 게임이랑 계약을 하면 그 딜러가 마치 이런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기에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 뿌려요. 뿌리고 고객들은 내가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블랙잭을 하는군요. 네, 실제로 블랙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 라이브 카지노라는 건데 이거는 살아있는 딜러가 직접 이렇게 딜링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여기 없을 뿐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카지노를 직접 가지는 못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수요층들이 많은 것을 이 회사가 해결을 시켜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경우가 있죠. 다른 아이들 또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한 4, 5년 전쯤에 중국의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해서 한알령이 내려지고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 재화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알령이 내려지면서 주가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팔고 그냥 손 빨고 있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것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국가가 한국이 아닐 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여행사, 일본의 면세점, 태국의 공항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종목들이 손실이 있는 구간 동안에 그냥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데서 적극적인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 나 뭐 투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 인터넷에 뒤져본다든지 주변에 물어본다든지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상식에 입각한 투자 이게 김 대표님이 추구하는 투자 철학 같은 그런 것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실천에 옮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듣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지금 투자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 같은 게 있는데 네. 해외에서 뭐 체코에 있는 회사,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 네. 이 아이디어를 지금 내가 투자로 연결하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뭘 보고 네. 타이밍을 챕니까? 아마 그게 가장 큰 궁금하신 네. 점일 거예요. 주가를 본다 네. 또는 재무 정보에 대한 요약을 본다라고 네. 하시면 대부분 이제 네이버 금융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는 야후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는 사이트 또 해외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약간 비싸요. 약간 비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원하신다면 못 보는 정도의 가격이나 좀 정성을 들여서 찾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 에드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게 전자공시 사이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가 얻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있다면 그만큼은 충분히 개인 투자로 접근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영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읽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고 투자를 안 해요. 네이버 금융을 보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는 전자공시를 보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할 뿐이죠. 그런 정도의 전자공시만 비교했을 때는 해외 주식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Investor Relations 페이지만 들어가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의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덜 얻는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 정보의 양과 리스크의 수준 또는 수익의 기대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